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고스트 닌자 미니피규어 짝퉁 제품인데요. 독특하게 종이 상자 대신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로 만들어 있어가지고 나온 제품인데요.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껴서 연결하실 수 있어가지고 뭐 레고 보관함 쓰시고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하게 잘 쓸 수 있는 것 같은 제품인데 총 6종류가 나와 있고요. 국내 문방구에도 나와서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요. 한 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그 중에서 굴타인데요. 강력한 유령 전사인데 조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단순하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명령을 아주 잘 수행하긴 하지만 복잡하게 내리면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서는 간단하게 들어있고요. 이것만 보시면 SY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써있구나. 저기 발판에 보면 SY라고 슬쩍 써있긴 하네요. 자, 하여튼 설명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자, 미니피규어랑 스트리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한테는 무슨 와거라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자 SY 이게 또 이거를 이렇게 했구나. 자 에어로블레이드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아이씨들아. 자 스크리머 있고 자 미니피규어부터 조립을 해볼까요? 자 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자 다리 이렇게 껴주고 이건 좀 정품이랑 살짝 비슷할 뻔했어 손이. 그러나 아직 조금 뭐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손 끼워주시고 자, 손, 스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이거. 뼈다귀 쪽이 앞인가? 아, 또 헷갈린다. 자, 뼈다귀 쪽이 앞쪽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손을 거꾸로 꼈네. 다시 빼고. 자, 요렇게. 위에다 갑옷을 입히니까, 옷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다리도 이렇게 끼우는 게 정상이죠.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고요. 자 프린팅 봅시다. 해골로 된 얼굴. 해골로 얼굴 되니까 몸통도 해골이 있는 게 맞겠죠. 자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로봇 모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 같은 경우에 정품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직도 좀 따라가기가 좀 멀은 것 같긴 하죠. 많이 그래도 이건 따라잡았다. 그 중에 본 짝퉁에서 가장 유사하게 투명도 들어가고 비슷하게 잘 만든 것 같네요. 자 앞쪽도 보시면 프린팅이 조금 좀 아쉽죠. 네, 좀 아쉽긴 하더라도 많이 좀 닮아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안쪽 프린팅까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프린팅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잘 갑옷이 안 끼워지더라고요. 자 끼워주시고 얼굴 끼워주기 전에 자 요거 평평한 쪽이 아래쪽이고요. 자 해골 얼굴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잡혀주시면 되겠고 위에다가 삭갓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됐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고 활이 설명서에는 활이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에어로블레이드가 맞구나. 여기 하시고 그럼 뭐 카이건가? 빨간색 끼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카이건이 여기 빨간색이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SY에서는 그냥 플라스틱 통째로 만들어봤습니다. 투피스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피스짜리 제품인데 투피스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스크리머 손에다가 자 이렇게 폭탄 잡고 의심 캐릭터로 나온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는 제품인데 뭐 정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역시나 뭐 저 유광하고 무광 차이죠. 짝퉁 같은 경우에는 저 유광으로 되어 있고 정품 같은 경우는 좀 무광 스타일 되어 있고 프린팅은 전반적으로 뭐 정품보다 좀 진하게 나왔고요. 다리 쪽은 아직도 좀 짝퉁들이 아쉽게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충 만든 거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스크리머까지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멋진 레고 블록 보관함 아주 그냥 귀여운 제품 해가지고 만들어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방구 가시면 개당 한 2,00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캐릭터 있으면 한두 개 정도 구입해 보셔서 재밌게 즐겨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위쪽에서 꽂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꽂아도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